안녕하십니까. 50, 60세대를 위한 시간, 뷰티풀 라이프 오유의 김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문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인사 나눌게요. 어서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주 흥미있는, 재미있는 시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민 씨께 퀴즈 하나 내면서 시작할게요. 좋아요. 14% 하면 떠오르는 거. 14%요? 네. 갑자기 14% 얘기하시니까 글쎄요. 저는 뭐 다이어트 항상 관심이 많으니까 체지방률? 그렇게 안 보이는데? 많아 보여요? 많아 보여요? 14%도 굉장한 거예요. 네. 14%는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차지하는 인구 비율입니다. 전체 인구로 따졌을 때 14%. 네. 상당히 많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쟁 후에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의 숫자가 713만 명에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전체 인구에 차지하는 비중이 14.6%예요. 정말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65세 이상 어르신들 100세 넘어까지를 다 포함해가지고 해도 13% 막 넘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베이비부모 한 9년 사이에 태어나신 분들이 굉장히 비중이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근데 올해 나이가 그분들이 1955년생부터 63년생이라 그러면 만 53세에서 예, 61세에 해당되는 네. 분들이에요. 이제 막 뭔가 퇴직을 하는 그런 연령에 들어온 분들이죠. 네.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많은 또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얼마 전 뉴스를 제가 봤는데 네.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본격적으로 시작한 적이 아마 4, 5년 전부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근데 이분들 중에 65% 정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고요. 72% 정도가 재취업을 희망한다고 합니다. 네.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의 양육과 부모의 봉양을 책임을 져야 될 마지막 세대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뒷살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아직 사치고 그만한 투자할 여건이 안 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이호 선생님 어떠세요? 그 14%에 들고 계신데. 사람이, 네. 두 사람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사람은 쫓기는 사람이고, 예. 한 사람은 쫓는 사람입니다. 도둑과 경찰. 네. 쫓는 사람과 쫓기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쫓는 사람은 자기가 힘들 때는 앉아서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쫓기는 사람들은 숨이 턱에 차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심장이 뛰어도 그러네. 그래도 쫓아 뛰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50, 60세대들의 현실입니다. 아까 신부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경제사정 문제 때문에 당장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 그것이 지금 50, 60세대들의 현실이거든요. 예. 네. 지금 뭐 인구 비율이 그만큼 된다는 얘기는 경제활동 인구가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취업에 각망하고 그리고 뭔가 그래도 아직은 뛰어야 되는, 누가 쫓아올 것 같은 그런 네.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뷰티풀 라이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올 그 통계를 보니까요, 2분기에는요, 60세 이상 취업자가 20대 취업자를 앞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대단한 통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은퇴기가 늘어나니까 취업 경쟁도 더욱 심해진다는 얘기인데, 어쩌면 50, 60세대는요, 평생 일해야 되는 그런 세대인 것 같은데,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늦깎이 직장의 한 분을 모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들을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던 그분 네네.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 계신데요. 정인혜 선생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화면에서는요. 아이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떤 분들을 가르치시는 겁니까?
아, 네, 제가요, 저희 회사하고 협력 관계가 있는 그런 사회적 기업인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그 다운회라고 해담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회사에서 그 일하고 있는 고용 장애인들하고 함께 그 미술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작년에도 했고요. 저 회사는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 2년째 계속 저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서로. 그래서 저도 그렇고 또 저분들도 그렇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요일 오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릴 때 늦깎이 직장인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얘기 들어보니까 지적장애를 위해서 가서 또 미술치료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다섯 개 업체를 다니신다고요? 네네. 그러면 어디 소속된 겁니까? 다섯 개 업체에 다 소속된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은요. 네. 저는 이제 SK그룹의 예. 그 사회적 기업인 행복나래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네. 거기에 이제 직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월급을 받고 일은 그쪽에 가서 이제 그 장애인들하고 같이 미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저희 회사를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해서 사회적 기업을 돕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이 행복나래 사회적 기업에 취업하게 되신 그 연유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언제부터 일을 하게 되신 거죠? 제가 2014년도 11월부터 입사를 해서 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들어갔던 계기가 좀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네.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저희 이제 저는 남편을 굉장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병풍바위 같다라고 제가 표현을 하거든요. 병풍바위 같이 든든하게 저를 지켜주고 제가 의지하던 그런 남편이 한 3년 반 정도 전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제가 이제 생활을 책임져야지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죠. 아, 그러니까 남편이 그 투병을 하시면서 생활을 못 하니까 네. 간호도 하셔야 되고, 네, 네. 그리고 또 생활도 해야 되는 건데 네. 그거 전혀 못 하신 거예요? 그 생활 그 경제적인 여유가 좀 없으신 겁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 이제 어려웠던 게 예. 저희 남편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다가 네.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잘 안 됐던 거예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 잘하겠지 유능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남편을 믿고 생활을 했었는데 아마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사업 실패 그리고 네. 병 투병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사별하시고. 계속 안 좋은 일이 네, 네, 겹치셨네요. 네, 네. 여기 또 계신 분들도 지금 병풍밥이잖아요. 아, 신부님은 아니시고. 많은 신자들의 병풍밥이시죠. 네, 우리가 좀 뭐 밝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분이긴 하지만 네. 이런 게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베이비붐버 세대에게. 거의 다 대부분이 다 그렇죠. 예, 예, 예. 예. 그리고 경제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에 네. 대해서도 남편한테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태 대부분의 가족들의 현상이죠. 그 나이가 그러면 저희 남편이 한갑을 지내고 나서 이제 암성고를 받았거든요. 아, 그리고 60대 나서 초반에 네, 61살에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재발을 한 거예요. 재발을 하고 전이가 정인혜님은 몇 살이었습니까? 저는 그때 55살. 아이고, 네, 55, 56. 네, 이렇게 그렇죠. 그 신부님 이렇게 암성고를 받고 가족이 막 힘들어할 때 이런 또 신자분들 보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신자들뿐만 아니라 예, 예. 실은 저희 어머니도 똑같은 일을 겪으셨거든요. 예. 제가 신학교 2학년이 됐을 때 똑같이 아버님께서 암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다음 25년 동안 혼자 이렇게 사시면서 다시 재혼하지 않으시고 계속 주님께 의탁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오랜만에 좀 죄스러워서 전화를 한번 드렸더니 목소리가 굉장히 슬픔이 가득하셔서 왜 그러시냐? 라고 여쭤더니 얼마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가 죽었대요. 너무 조그만 고양이가 죽어서 예. 그 조그만 고양이 땅에 묻으면서 너무나 슬펐다고. 이 차가운 땅에 그 아이가 묻히는 것이 너무나 슬퍼서 이틀 동안 펑펑 우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슬플지 몰랐다. 죽음 앞에 항상 당당했던 분이셨는데 아버지 죽음 앞에서 당당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슬프시고 외로우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만났을 때도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함께 살 때는 뭐 죽이네 살리네 이 원수 같은 사람이 떠나니까
왜 그렇게 못 해준 것만 생각나고 또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잘 준 것만 생각나는지 그래서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근데 이게 안 돼요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신부님도 고양이가 죽었을 때 이런 네.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가 뭐 이사 스트레스 이런 거 있고요. 네. 직장에서 이렇게 뭐 퇴직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 있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가 사실은 배우자의 네.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런 연구도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욱더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지금도. 네, 그렇죠. 저는 하여간 남편 돌아가시면서 네. 울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제 감각이 전부 다 마비된 것 같았었고 그러니까 눈물도 안 나고 그게 이상하게 생각이 될 정도로 제가 그러고서 장례 끝나고 이제 말하자면 저희는 좀 어려운 그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를 모르고 남편 돌아가시기 두 달 전에 제가 이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이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몰랐던 굉장히 커다란 일들이 이렇게 터져지게 되고 그래서 제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어쨌든 신상인이니까 하느님께 의지하고 또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신부님들께서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당 교우분들도 도와주시고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놓치지 않고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갈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들, 법적인 문제들, 그다음에 은행의 부채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그다음에 생활도 해나가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제 정신으로 살았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신부님 이렇게 그 누구나 사실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별 준비는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많은 분들 이렇게 헤어짐, 특별히 사별 앞에서 슬퍼하는 분들 보면서 과연 인생이란 무엇일까, 삶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삶이란 기차 여행 같아요. 기차 여행. 네네. 혹시 기차 여행도 좋아하십니까? 그래요. 네. 예. 혼자 기차 여행 떠나보신 분. 기차 여행은 계란, 삶은 계란. 사이다. 사이다. 뭐 그것만 생각하시죠? 예. 근데 저는 기차 여행을 가다 보면은 네. 혼자 갈 때가 있잖아요. 항상 옆자리가 누군가 이렇게 비어 있죠. 예. 그럼 굉장히 설레입니다. 과연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설레기도 하죠. 이처럼 이 기차 여행을 떠났는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종착역을 향해서 기차장을 떠났죠. 아, 그러네요. 근데 그 옆에 항상 비어 있습니다, 자리가. 인생의 기차를 탔을 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좌석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옆에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좀 크면은 친구가, 애인이, 남편이, 아내가 그 자리를 메꾸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분들과는 좀 더 오래 가고 싶은데, 그분도 정해진 시간이 되면 내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별을 준비하면서 여행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이별 여행이라는 것, 이별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죽은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리기,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내리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함께 옆에 있을 때 함께 행복한 사람이 되면 행복한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이 사람과는 더 오래 가고 싶은 그런 추억을 그런 사랑이 통하는 여행을 한다면은 아주 좋은 이별 여행이 이별 준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가 만남은 있으면 항상 이별한 건 아는데 그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저분이세요. 야. 아유 그냥 탁 어깨동무하는 게 그냥 넌 내 거야.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는 정동진이에요. 네. 네. 정동진에 밤에 12시에 늦게 들어와서 저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정동진 데리고 가더라고요. 98년 여름 8월 30일. 네 오래된 거죠. 아, 따님이신가 봐요. 네. 네. 따님과도 행복한 시간. 네. 인상이 참 좋으시다. 굉장히 자상하고 섬세하고 예. 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죠. 아유. 같이 눈 밝으면서. 네, 저기는 남한 산성인 것 같아요. 옆에 그냥 고목나무 옆에 매미 붙듯이 딱 붙으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남편이 암선고 받기 바로 전이에요. 아, 전이 모르셨을 때? 네, 몰랐을 때 그때가 이제 한갑이었죠. 한갑날. 네. 성당의 후배들이 이런 자리를 조촐하게 마련해줬어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사진을 찍은 거예요. 뭐 이렇게 파티를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그 회감년 하는 곳에 형님 여기 앉으세요. 사진 찍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저 사진 마음에 들어 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배경 화면으로 갖고 다니던 건데 네. 네, 이제 마지막 사진이 된 거죠. 저게요. 아프지 않았을 때는. 근데 지금 하시는 일이 네. 장애인들을 장애우들을 위한 네. 예, 미술 네, 심리 치료라고 네. 말씀하셨죠. 네, 그건데요. 제가 남편의 죽음을 이렇게 맞으면서 남편이 죽음으로 자기 생명을 이 세상에 내려놓고 가면서 저한테는 생명을 남겨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죽음과 생명은 하나라는 그 속에 같이 들어있다라는 걸 저를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남편을 통해 남편의 죽음을 통해서 저한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줬고 네. 제가 그때 결심한 게 뭐냐면 아 나는 이제 남편이 가셨으니까 내가 생활을 꾸려나가야지 된다. 돈을 벌어야지 된다.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무슨 일이 되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제가 하느님께 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우리 가족이 살아갈 수 있게 경제적인 어떤 그 방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저한테 주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청원을 드렸어요. 정말 소중한 것을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 업체가 해담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접 장애인 분들을 모아서 네. 미술 치료를 해 주시는 거죠? 그렇죠. 연두색으로 칠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보다는 이제 그룹으로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뭐 가면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만든 가면을 가지고 이제 제가 대본이라고 하기에도 그렇지만 네. 짤막하게 서로 한 마디나 두 마디 정도씩 할 수 있게 한번 짜봤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만든 동물 가면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네, 그 동물도 네. 자기들이 원하는 동물을 이제 선택을 했어요. 나는 저 친구 돼지 잘 어울린다. 네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색칠하고 만들고 토끼. 그렇게 해서 그걸 쓰고 이제 한번 네. 연극을 해보는 거예요. 연극을 하는 거죠. 네. 제 말이 어눌해서 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 네. 친구들도 있지만 이런 경험을 한번 공동으로 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강아지 내가 더 빨리 치울게. 언니는 머리 핀 꽂아. 네, 자, 그 친구는 그래, 말을 거의 안 해요. 말을 거의 안 하고 그렇군요. 네. 원래 돼지는 일반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은 동물이에요. 선택했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돼지를 좋아해요. 다들. 예, 아이고 네. 미소를 이렇게 띄고 계세요, 막. 제가 자식들 보시는 것처럼. 예, 예. 네. 제가 진짜 제 자식들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표현을 했어요. 예. 왜냐하면 제 자식들은 정말 욕심으로 길렀잖아요. 네. 지금은 다 컸지만 욕심으로 길렀는데 인생은 욕심으로 사람을 욕심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생명 자체 하느님이 주신 생명 자체가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저 친구들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예쁘고 하나하나 다 외모로 봤을 때 조금 이상한 모습, 이상한 표정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말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대화도 안 되기도 해요. 그런데도 그 자체도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저의 이 마음을 아는 것 같아요. 표현이 굉장히 서툴러요. 그러니까 표현할 수 있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이런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좀 끌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르네요. 아까 그림 그리거나. 요거는 지난번에 저희가 우리 동네 지도 그리는 걸 한번 제가 해보자 그랬어요. 네.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가 요런 이렇게 만들어진 그 가게들이에요. 다 보면 네. 병원, 뭐 소방서. 동네 있을 만한 예, 예, 예. 가게네요. 예, 이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친구는 왜 좋습니까? 저 친구가 지금 제 목도리가 너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달라고 자기 하고 싶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은 표현이 안 되는 저 친구가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말을 전혀 안 했었어요. 네. 저랑 눈도 안 마주치고 얼굴도 보지 않았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저렇게 적극적으로 이제 스카프 네, 예쁘다. 네네. 네, 나 이거 하고 싶다라고 말은 안 돼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 되게 좋아해요. 좋아하네요. 사야겠어? 네. 어디 가서 사는? 집에 가서?
미연이도 스카프 갖고 싶어요? 저하고 같이 태어나고 싶은데.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저분은? 저게 지금 아마 40. 네, 초반 넘어. 네. 아, 근데 아이 같아요. 네. 아이가요? 네. 열심히 하네요. 이렇게 붙이고 거기에 이제 네 가위로 오리고 붙이고 근데 이제 이 친구들 중에는 가위로 오리는 것도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렇게 붙여놓고도 설명을 하네요. 네, 자기들이 다 한 거를 저희는 전시회를 한다 그래요. 네. 뭐 어디 가서 꼭 장소를 빌려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만들어 놓고 놓은 거 붙여놓고 감상하는 전시회다. 네. 매번 전시회하죠. 엄마야.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부르고 싶은가 봐요. 아니 저 스카프. 네, 이제 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빌린 거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그냥 가져가면 주실라 그랬죠. 근데 돌려주니까 고맙습니다. 이제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열심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해야 돼요. 자, 파이팅. 하나, 둘, 하나, 파이팅. 미사 끝났다. 미사 끝났다. 이제 끝났다. 미사가 끝났다. 그러는데. 아~ 저 친구도 천주교 신자거든요. 아, 그렇구나. 뭘 미사로 생각하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그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장난스럽게. 거예요. 장난스럽게. 네. 네. 야, 아유, 그 끝나고 청소도. 청소도 자기들이 다 하고요. 예, 책상도 다 닦고. 이제 훈련, 이제 암만 해도 여기는 장애인들이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훈련이 많이 되어 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끝내면서 하시는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인데. 네. 뭐 소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네. 제가 이걸 하면서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도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의 죽음을 제가 겪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서로 각자 각자가 소중한지 그거를 이분들한테도 정말 꼭 전달해주고 싶어서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나는 참 소중합니다. 나는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참 소중합니다. 근데 내가 소중한 거랑 똑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지 됩니다. 저는 이게 하느님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또 일도 열심히 하자. 그게 복음이죠, 실은. 네. 그렇죠. 남을 사랑하기 전에 자기를 사랑하라는 네.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사랑하면 나와 똑같이 창조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함의 소중함이 탄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음 선교사 역할을 아주 잘하고 네, 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하신 분들이 욕구가 되게 좋으세요. 그러니까 그 미술치료를 하고 싶어하는 그 만족도가 너무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미술치료 시간만 이제 기다리시고 선생님이 언제 오나 가족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든가 자신을 그리는 그림이 있어서 이전에 나타났던 그림에서 보여졌던 어떤 좀 고립적이고 좀 폐쇄적인 것들이 이제 그림상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완화가 된 것들이 일단 그림에서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느끼기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욕구라든가 아니면 표현하는 기능에 있어서 좀 더 당당해지고 저 좀 자유롭게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바로 보여지게 좀 효과적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우리 그 근무하시는 장인들이 이제 그런 표현력에 효과가 있다 보니까 실제 다른 이제 같이 근무하시는 근무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향들이 같이 근무를 하시는 근로장인분들한테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원래 미술치료가 그 발달장애인분들에게는 되게 필요한 프로그램인데 강사로 좀 섭외를 해야 된다는 거나 내지는 비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 몇 년간 지원을 하지 못했던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그 시기에 행복나라에서 이제 이런 경제적 지원을 해서 되게 정말 필요했던 프로그램이 딱 그 시기에 지원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이나 이후에도 좀 계속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이고, 네. 어떠세요? 이렇게 또.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보람이 있으십니까? 네, 보람이 있죠. 뿌듯하고요. 그리고 첫째는 제가 또 이렇게 저도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또 어려운 일을 또 다시 또 겪게 되고 그럴 때 힘이 돼요. 이분들한테서 제가 힘을 얻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요. 처음엔 참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고 아마 시작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만족감이 하늘을 찌르고 계신 것 같아요. 그 표정에서 시청자 여러분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뭐 작품 활동도 그렇지만 지난 3년간 참 많은 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뭐 표현으로 하자면 폭풍 같은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이제는 많이 또 적응이 되셨죠? 많이 적응이 됐다라는 표현보다는요.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꿈같이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도 저는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3년 반이 지났는데도 현실감으로 그 남편의 죽음이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인가요? 퇴근길에 지하철을 타고 앉아서 반대편의 유리창으로 이렇게 비치는 어떤 풍경들을 보면서 아, 그 사람이 참 그립다. 그 말을 처음 해본 거예요. 처음 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고. 참 그립다. 한 번만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저 이제 평소에 보면 언제나 저한테 제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 참 잘하네.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이러면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기특해 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맨날 저의 수호천사라 그랬거든요. 나는 너의 수호천사야. 너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나는 너 옆에 있어. 그렇지 않아? 그러면 제가 그냥 웃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섬세하고 자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고맙게 생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그때는. 웃었었는데 제가 그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나를 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뭐라고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가면서 저 혼자 눈물을 흘렸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아까 생명을 주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네.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네. 지금의 정혜린 님이 네. 없었고 그렇죠. 그렇죠. 그 지적장애인분들이 지금 행복하게 금요일을 네, 네. 기다릴 일이 없었겠죠. 네. 아마 함께하는 지금 장애우들이 남편분이 네. 선생님한테 남겨놓은 네. 새로운 가족이자 네.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네. 해봤고요. 네. 50, 60, 50, 60 세대들은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선생님처럼 또 새로운 경험과 배움의 또 네. 성숙도가 더할 것 같아서 저는 이 프로그램 보면서 아, 이런 참 천진난만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아, 그런 천사들의 모습 같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네.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다가오는 또 많은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이렇게, 네. 이런 프로그램이 네. 우리가 또 적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역시 그 노인학을 전공하셔서 네. 또 이렇게 응용 방법을 생각해 주셨네요. 예, 예. 선생님께서는 예. 예,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노 수사님에게 네. 어떤 분이 질문을 했대요. 수사님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러니까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렇게 지내요. 그러더랍니다. 우리는 자칫하면 진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그러는데 넘어질 땐 항상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도 같이 주신다는 거. 그걸 항상 잊지 마시고 그리고 또 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정 선생님 모습에 박수를 보내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입니다. 그동안 준비 못했던 우리 그 어떤 보너스 같은 인생 부분을 받다 보니까 생각지 못했던 고비들이 자꾸 생기겠죠. 그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고 함께 정보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말이지. 선생님께 브라보 유어 라이프 이렇게 외쳐드리고 싶은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정인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청춘보감 건강마당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황선욱 선생님 자리해 주셨네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환경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교수님, 환경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영향 상당히 크죠. 그런데 이미 여러 분야에서 지구 환경에 대한 그런 경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건강과 관련된 그런 경고들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네, 그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그 과거에 한때는 그 수질 오염이나 대기 오염이 심각한 네.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50대, 60대 세대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겪어왔는데, 네, 그렇지만 이제 많은 또 국가적인 노력들에 의해서 많은 그 개선이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또 한 2, 3년 전부터는 특히 미세먼지가 심각한 또 사회 문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는 50, 60대 세대에서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쎄요. 진짜 얼마 전만 해도 그냥 황사만 걱정했어요. 황사는 또 봄에만
있었기 네, 때문에 그쵸. 그냥 마스크 쓰면 되죠. 근데 요즘에는 뭐 미세먼지다, 초미세먼지다 그래서 저만 해도 이렇게 외출할 때 되면 이제 온도를 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보면 나쁨, 뭐 보통 이래요. 굉장히 사람들이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죠. 네, 그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나누는데요. 네. 일단 10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그 입자를 가진 먼지를 미세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세먼지가 그 우리 코의 점막이라든지 눈의 점막 또 우리 기관지를 자극하게 되면은 뭐 결막염이라든지 알러지성 비염 또 이제 기관지염 뭐 천식 등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2.5 마이크로미터 미만의 그런 먼지를 초미세먼지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초미세먼지는 우리 이제 상기도 쪽에서 잘 걸러지지가 않고 폐까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폐렴이라든지 또 이제 여러 폐폐 질환들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이것이 혈관으로 침범을 하게 되면은 뭐 심근경색증과 같은 그러한 또 혈관 질환, 뇌졸중과 같은 그런 질환, 심지어는 뭐 폐암까지도 유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을 지키는 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네, 근데 이제 미세먼지의 이제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환경부에서도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특히 이제 화력 발전이라든지 네. 뭐 석유 관련 또 제품을 만드는 데 발생되는 그런 미세먼지도 있고요. 자동차 이제 배기 가스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도 굉장히 이제 심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하면서 숨을 안 쉴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이런 미세먼지를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는 것을 좀 예방을 하고 질병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에서 시작해서 사실은 우리 기업들도 내보내는 미세먼지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정말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가 대기가 없는 곳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미세먼지를 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좀 피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미세먼지를 좀 예방하기 위해서 삼겹살을 먹으면 미세먼지가 배출이 된다. 예, 돼지 기름이 그렇죠. 챙겨먹잖아요. 네, 그런 게 또 얘기가 많이 알려져서 네. 삼겹살을 많이 드시는데 사실은 이제 큰 이제 근거는 없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이제 삼겹살에 들어있는 기름이 미세먼지를 씻어내려간다. 이제 이런 네. 잘못된 속설 때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 오히려 이제 삼겹살에 들어있는 이런 포화 지방이 이제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높으신 분들은 혈관 질환을 또 일으킬 수도 있어서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삼겹살에 들어있는 이런 지방과 이제 단백질은 우리 면역력을 또 길러주는데도 좋은 음식이긴 하지만 그런 걸 또 과다 복용하면 그런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물을 네. 많이 섭취를 해주면 우리 기도의 건조함을 막아줘서 미세먼지를 배출시켜주는데 네. 도움을 주고요. 또 이제 또 물을 많이 섭취함으로 인해서 소변량도 증가하게 되고 혈액순환도 활발하게 해줘서 그런 이제 미세먼지와 함께 마신 또 그런 유해 물질들을 배출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 하나 있어요. 예. 피정센터다 보니까 피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침대 매트리스도 이렇게 먼지도 막 털고 그러지 네, 않습니까? 네. 수사님들하고 같이 일하면은 꼭 끝나면은 먼지를 많이 마셨으니까 고기를 사달라고 그러는데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방송을 네. 보여드리면 네네 되네요. 방송을 보여드리고 이렇게 네. 물을 많이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는 그 부분이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이제 서해 끝에 태안 저희 살려주 피정센터가 있는데요. 네, 네. 굉장히 해송도 많고 바다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피정에 오신 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어디서 일어나는 것보다 맑고 상쾌하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해주셔요. 제가 봤더니, 실은 태안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아. 네, 이 말씀을 드리면 또, 네. 갑자기 피정을 계획했던 분들이 다른 장소를 옮길까, 이렇게 두려워하실 것 같은데, 네. 괜찮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만큼 나무가 많죠. 해송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태안에 있는 솔향기길, 거기를 걷기 위해서, 수많은 관광버스가 와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도 많지만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이 자연 환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거기 살면서 특별히 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우리나라는 이렇게 밖은 그렇다 치고 실내에서라도 네. 좀 깨끗한 공기와 함께 살고 싶은데 선생님 실내에서 이 미세먼지에 대처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말씀 다 하셨는데요. 네, 좋은 공기가 있는 데서 살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는 나무가 있잖아요. 실내에서도 이제 최대한 이제 자연 환경과 가까운 이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식물을 키우면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식물에서는 광합성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산소를 내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공기를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잎의 기공을 통해서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또 유해 물질들을 흡수를 하고 또 이제 기공을 통해서 이제 수분도 배출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미세먼지 제거 효과도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또 요즘은 또 공기청정기도 집에 많이 갖다 놓으시는데 이 공기청정기 중에서도 이제 또 미세먼지를 잘 걸러줄 수 있는 예, 그런 시스템도 있고 또 이제 뭐 음이온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치가 있어서 그런 것도 집 안에서 이제 좀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들으면 정말 환경과 우리의 건강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 대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이 세집증후군 참 한동안 얘기가 많았는데요. 여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좀 같이 궁금합니다. 네, 이제 세집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새로 건물을 만들 때 그 콘크리트라든지 뭐 벽지라든지 뭐 나무 페인트에서 발생하는 뭐 벤젠이나 톨루엔 포르말데히드 같은 이런 발암 물질, 유해 물질들이 네. 발생해서 이런 것이 이제 우리 기도나 피부에 이제 자극을 하게 되면 뭐 아토피 피부염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기관지염, 뭐 알러지 비염 같은 것들도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1989년도에 미국의 이제 나사에서 우주의 그 밀폐된 환경에서 어떻게 이제 공기 정화를 할 수 있을지 식물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네. 이제 저널에 발표를 하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도 많이 이제 집에서도 화초를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고무나무라든지 뭐 또 뭐 야레카 야자도 있고 관음죽도 네. 있고 뭐 스파티필름이라든지 뭐 산세베리아 같은 거 최근 많이 키우고 있는데 이런 식물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했더니 그 세집증후군에서 발생되는 그런 뭐 벤젠, 톨루엔, 포르말데히드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해줬다고 그렇게 연구를 이제 발표를 했고요. 특히 이제 관음죽 같은 경우는 뭐 암모니아 성분도 제거를 해주고 산세베리아 같은 경우는 또 벤젠 같은 예, 그런 성분도 제거를 해주는 걸로 나타나서 이런 또 세집증후군을 예방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식물들을 키우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그,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아토피 때문에 고생한 친구들이 별로 없었는데, 네. 요즘에는 어른들도 그렇게 긁고, 밤마다 긁고, 아이들이 힘들어 하거든요. 이런 것도 또 어떤 환경적인 부분 영향이 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이제 뭐 가족력도 있고, 네. 또 뭐 음식이라든지 환경적인 요인은 이런 복합적인 또 원인에 의해서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세집증후군 같은 이러한 유해 물질들이 또 피부에 자극을 해서 아토피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아토피는 이제 특징적으로 가려움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을 네. 하고 특히 많이 긁게 되면은 또 이제 수포도 생기게 되고 예. 또 이제 딱지도 생기고 굉장히 삶의 질이 저하되는 그런 질환인데요. 환경적으로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까 그 세집증후군에서 발생되는 유해 물질들을 이제 식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제거해 주는 것도 좋고 아무래도 또 환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환기도 시켜주고 특히 이제 피부가 건조하거나 건조한 실내 같은 경우는 아토피 증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를 자주 하고 또 이제 목욕을 통해서 이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예,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먹는 음식 중에서는 녹황색 야채 또 채소 이런 과일 등을 많이 섭취를 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항산화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고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 인해서 이런 아토피 증상이 많이 또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골에 살다 보니까 바닷가에 네. 살다 보니까 때로는 네온사인도 그립고 자동차 소리도 그립고 그러는데 맨날 고라니 울고 들고양이 울고 그래서 아 이걸 못 살겠다 했는데
선생님 말씀드리니까 갑자기 행복한 곳에서 살고 있다는 걸 느꼈고 떠나기가 싫어지네요. 그래서 가고 싶습니다. 저희는 거기 오세요. 네,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냥 나가면 자연이고 그 자연에서 네. 얼마든지 천천히 걷고 생각할 수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 다시 행복함을 줍니다.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이렇게 부러웠던 적은 처음인데 또 갑자기 이사를 갈 수는 없으니까 네. 참 애매한 그런 마음을 빨리 가자 등산 가고 네, 네 열심히 다녀야겠다는 생각 키우고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역시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또 여기 패널 분들 얘기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선생님 이밖에 우리가 조금 더 환경적인 요인에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될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짚어주실까요? 네 뭐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미세먼지 등 사실 이제 그런 환경적인 문제가 많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너무 이제 걱정만 할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식물이나 물, 공기 등을 이용해서 우리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한 가지 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 좀 주셨었는데 뭐 등산뿐만 아니라 또 물이 있는 환경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바닷가라든지 호수나 강가에는 일단 물이 있고 물과의 또 마찰도 있고 햇빛과의 그런 영향에 의해서 물이 있는 주변에서는 또 음이온 발생도 굉장히 많아서 공기가 신선한 공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이 있는 그런 바닷가 근처라든지 강이나 호수 근처를 또 산책하듯이 거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도 우리 건강과 관련된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선생님,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이제 다음 주에는 아마 50, 60대는 또 인생의 새로운 또 출발점이라고 네. 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차 한 잔의 그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나이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 의학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그 허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요즘 또 좋은 허브차들 많이 나왔는데 알고 마시면 더 건강에 좋겠죠? 네. 이렇게 보너스 인생, 앙콜린 라이프에 대한 건강한 신나는 인생을 도와드리기 위한 우리 건강상식 앞으로도 황선우 선생님 모시고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대표 재활 트레이너 엄성흠입니다. 뷰티풀 라이프 포 유. 5060 세대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방법은 손목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예방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먼저 양손을 쭉 펴주세요. 한쪽 손끝을 잡고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도 당겨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반대쪽 손끝을 잡고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도 당겨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양손을 쭉 펴고 안쪽에서 바깥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번엔 안쪽으로도 돌려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손을 쭉 펴시고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쪽으로도 돌려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앞으로 쭉 펴고 손을 위로 아래로 흔들어 주겠습니다. 우선 손끝을 위로 들시고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위로 흔들어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흔들어 주세요.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5060 세대들의 손목 건강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뜨는 거 드신 줄 알았어요. 예, 예. 이대로 괜찮으실까 걱정해서 계속 할 겁니다. 아, 이거 쉬워요, 쉬워요, 이거 네. 쉬워요. 네. 굉장히 시원하게. 네.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도요, 따라하시면서 또 이렇게 네.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어수선한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50, 60세대는 어떻게 보면 주류에 서 있는 좀 불안한 세대이기도 한데요. 네. 그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계속해서 뷰티풀라이프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행복한 인생 또 건강한 삶을 위한 이야기 계속해서 찾아낼 거고요. 여러분과 다음 주 이 시간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네. 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